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반부에 두 분이 보고 계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경기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듣게 되셨을 텐데요. 그 시장관에 의해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 또 우리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죠.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식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뭐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경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방향성 그다음에 뭐 수출 금액도 중요하지만 수출 금액의 증감 예. 소위 뭐 주식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 뭐 센티먼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쨌든 다 각국마다 사정은 있습니다만은 선진국은 순환적인 요인, 또 신흥국은 뭐 조금 구조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 선진국이 신흥국의 수입을, 수출품을 많이 받아주지 못하는 예. 소위 이른바 선진국 경제, 신흥국 경제에 대한 낙수효과가 떨어지는 부분,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매우 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들이 엉켜 있어서 예. 결과적으로 그걸 다 종합한 경기 전망은 성장률 전망은 올해 혹은 작년을 피크로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과정이죠. 말씀이죠. 이런 과정에서는 기업 어닝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매크로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뭐 기업마다 혹은 섹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 그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의 둔화와 기업 어닝의 둔화는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 예.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이 결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기업 어닝이 둔화되는 국면 아니냐. 아까 홍춘욱 박사님께서 2014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는 이제 그 수출 그 그래프에서요. 16년까지는 이제 수출이 좀 줄었죠, 우리나라가. 예. 맞죠, 박사님? 예, 14, 15, 16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 이제 17년부터 이제 그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 V자형의 그런 구간을 조금 넓혀서 아까 본인 보면 예. 결국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수출 금액은 한국에 거의 정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순환적인 국면 또 그 수출 금액을 결정하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 예. 때문에 생긴 예. 이런 부분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국지적인 어떤 수출의 증가 현상이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한국 기업의 수출 그리고 기업 이익 이런 펀더멘탈의 어떤 탄력적인 상승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잘해야 박스권이다. 앞으로 수년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다만 최근의 하락은 저도 1차 하락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10월 이제 중순에 일어났던 근래 최근의 2차 하락은 상당히 그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가 조정 자체가 앞으로의 어떠한 그 펀더멘털에 대한 예고인지 예. 아니면 과도한 투매였는지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상으로는 잠깐만요. 2차 하락이라고 표현하신 게 저기 저 국면입니다. 지금 네. 10월 들어서 쭉 빠지는 국면에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확 빠져버렸고 네, 저 하락은 예측하기 좀 힘든 네. 국면이었단 말씀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후행 주가 순자산 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900선 초반대에 해당 되는 거거든요. 2008년 말 금융위기 예. 때가 불과 지금 지수대에서 뭐 100포인트 남짓한 예. 안쪽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러한 그 대위기 국면에서도 위기를 가정하더라도 한 1950선, 1900선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긴 어렵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 일단 가격상의 매력은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격상의 매력은 중장기적으로 이미 이제 확보가 됐다. 한국 증시는 뭐 맞을 매를 미리 다 맞은 게 아닌가
라는 관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펀더멘탈 요인 때문에 저도 홍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조금 추세적인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앞으로 2, 3년간 코스피는 상당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이 네. 박스권의 상단은 아니죠. 상단은 아니고 하단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뭐 굉장히 뭐 기술적인 그러한 잠깐 뭐 찍고 내려 올라오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야지 예. 그 하락을 추세적인 하락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될 게 하나 있는 듯합니다. 장이 조정을 거칠 것이다 혹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는 얘기와 혹은 10년간에 너무 지뢰하게 오른 장이 빠진다라고 하니까 조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흡사 10년 전 혹은 20년 전 어간에 겪었던 크라이시스, 위기와 이것을 접목시켜서 보려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간혹 드는데 김한진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정 혹은 너무 과도한 단기간의 어떤 변동성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홍 박사님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김한진 박사님 말씀에 후반부 이야기는 많이 동의합니다. 즉 주식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뒤에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가 둔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가 나빠 주가가 빠져서 주가가 빠져서 경기가 나빠지는지 이거의 선후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너무 단기간에 급락한 것은 분명 우리나라 향후 다가올 성장률, 특히 내수 부문에 있어서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들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반대로. 예, 그러니까 네. 경기가 나빠 주가가 빠진 요인도 있었겠지만 현재 지금 주가의 수준, 아까 보여드린 수출이나 이런 흐름을 보시면 보셨겠지만 펀더멘탈상 너무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장이 패닉에 이를 정도로 급락하게 되면 이 심리를 건드리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 심리가 다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은 내년에 풀거든요. 예. 그래서 무려 480조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예산이 이제 11월부터 지금 이제 심의 들어갔죠.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9% 이상 드는 거예요. 거의 10%죠. 그런 걸 생각하면 특히 최근에 발표됐던 국회 예산정책처의 그 재정 긴축 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올해 굉장히 강한 긴축이었던 걸 생각하면 예. 2006년 이후 아마 최대 긴축이었던 것으로 지표에는 나오는데 그걸 내년에 풀어준다라는 과정을 생각하면 특히 재정 집행들이 보통 상반기 집중되는 걸 감안하면 이 심리나 어떤 투자의 그런 의지들이 꺾인 것들을 방어는 해줄 만한 예. 돈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장률 둔화가 그렇게 급격히 진행될 거라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원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심리의 충격이 역설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두 번째 2차 폭락을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2차 폭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흐름들, 과거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 뒤에 반등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걸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그렇죠. 그런 매도성의 거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바닥은 확인하는 과정은 거쳤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펀더멘탈의 개선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크로 지표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수출의 흐름 벌써 11월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수출의 흐름 더 나가서 올해 중반까지 환율이 1달러에 대해서 1,050원이었는데 지금 3분기는 평균이 1,130원 정도 레벨에서 움직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로 시장을 참가자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시장 금리의 상승에 따른 미래 수익 성장의 가치들이 훼손되는 거였는데 예. 시장 금리가 특히 장기 금리 중심으로 빠지고 있다는 그렇죠. 것도 예. 우리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4분기 실적이 심리가 위축된 것만큼 기업들의 실적들 특히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가능성은 낮지 않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 실적 시즌들이 개막될 때 우리 그때 너무 주가 폭락이 과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테스트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122원이네요, 환율이. 저도 환율을 거의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요. 1122원 하니까 좀 새롭게 와닿네요. 왜냐하면 1130몇 원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저렇게 환율이 또 반락을 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홍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 전혀 줄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위기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을 보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시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는 좀 힘든 국면인 것 같아요. 김 박사님. 네. 왜냐하면 지금 11월 이제 뭐 초순에서 중순으로 가다 보니까 한 달 반도 채 안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연말 되면 뭘 정리하거나 더하거나 네. 뭐 이런 거 결정해야 되는데 그 목전에서 탁 이 큰 폭의 하락을 당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런 기관 뭐 개인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두 분께 한 2분 정도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조금 일부 기관들의 그 저가 메리스를 이용한 자금 집행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들이 종목들이 예. 종목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예. 11월 장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뭐 연말 연초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예.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좀 대체 자산에서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뭐 부동산의 공실률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가치주 가치주라고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뭐 PBR이 0.85 정도고 지금 PBR 0.5배 뭐 배당 수익률 뭐 3-4% 이상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 우량주 중에서 조금 뭐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싼 종목들은 오히려 장기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만한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꼭 이걸 이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단 앞서도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 연초. 예. 예. 하지만 어쨌든 분할해서 저가로 들어가는 그런 기관들의 입장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밸류 주식이 이미 대체 자산 수익률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 시황관을 쭉 보여주셨던 김한진 박사께서도 지금은 우량주 그리고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뭐 삼성전자 예를 주셨습니다만 세계 1위인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 배당 수익률이 3% 중반이 나온다라면 분할해서 연말까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연말을 앞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홍 박사님께. 나 이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주들한테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자사주 매입, 다른 하나는 배당 지급이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수급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단기성 호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배당은 투자자들한테 장기 신호를 주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 배당으로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그런 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의 인상 가능성들 혹은 IR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주주들에게 배당 증가의 가능성, 인상의 가능성들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 이걸 저희들 스타일 투자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 퀄리티 스탁, 즉 질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좋은 예,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그런 기업들의 특성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ROE,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 대비 수익성들이 꾸준한 기업들. 이걸 ROE 기업들, 하이 ROE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이 배당까지 꾸준하게 인상이 왔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이 불안정한 가운데서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때는 옥석 구분 없이 빠지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들이라면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건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비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주식 투자자 혹은 펀드 매니저 혹은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은 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 때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단정적으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처럼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대화 속에서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계시죠. 시장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 게 시황관이라고 합니다만 시장을 보는 시각은 좀처럼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1년 동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분의 시황관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과 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시황관을 만드실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